네,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서 처음으로 형사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습니다. 이 성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서 입막음용 돈을 회사 돈으로 지급하고 이를 감추려고 회사 장부를 조작한 혐의입니다. 미 대선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워싱턴 연결합니다. 최지원 특파원,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갈 때부터 시끄러웠다면서요? 네,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뉴욕 맨하튼 지방법원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각 어제 오전 9시 30분입니다.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전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그것도 이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법정에 서다 보니 이 법원 앞에는 지지자와 또 반대파가 뒤엉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. 약 7시간 만에 나온 트럼프는 한껏 불만을 드러냈습니다. It's a scam trial. It's a political witch hunt. 이 외신 보도에 따르면 재판 내내 짜증을 내거나 졸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정확히 어떤 거죠? 네, 장부 위조 혐의입니다. 2016년 성인 배우가 이 트럼프의 성추문을 폭로하려고 하자 이 입막음 용도의 돈을 건넸습니다. 이 과정에서 장부 조작을 지시하는 등 총 34건의 1급 사업 기록을 위조했다는 겁니다. CNN은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4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. 현재 트럼프는 이번 재판을 포함해 형사 기소된 것만 4건이고 명예훼손 재판 등 민사소송도 2건 더 진행 중입니다. 네, 미국 대선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재판이 주 4회, 그것도 이 두 달 가까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트럼프에게는 악재입니다. 이 오전에 재판을 받고 이 선거운동은 밤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이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대선 출마는 문제가 없지만 범죄자 이미지가 강해져 중도층 지지를 얻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. 뉴욕타임즈는 대선 판도가 미지의 영역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.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.